그럼 쇼메이커 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싫다고 해도 들어가실 거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새로 리모델링한 저희 사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숙소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와 스크림에 지친 선수들의 휴식 공간,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통한 고급지고 세련된 구체색의 조합, 프라이빗한 개인의 생활을 지켜줄 1인 1실 시스템, 밥은 기상시간에 혼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3개의 화장실까지, 편안한 휴식을 위한 선수들의 숙소입니다. 일단 네, 식탁이 있고요. 네, 뭐 걸려 있고 세탁기 있고. 네, 근데 여기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 마실 때 빼고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가 다이빙 룸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이빙 룸이라고 칭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야식 먹은 적 없나요? 네, 한 번도 없는데요. 여기 앉아서 뭐 한 적 없어요? 앉아서 한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과자도 있고 피규어랑 이것도 보내주신 거고 뭐 메시지북 그 보내주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 다 각자 방이 있는 건가요? 네. 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쇼메이커 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싫다고 해도 들어가실 거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옷대 있고 팬분들 보내주신 거. 네, 감사합니다. 네, 1인 1실로 개별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면이 편해지셨어요? 제 방은 누가 막 함부로 막 들어오는 그런 방이어서 별로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문을 잠궈도 옷걸이로 뚫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점은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네 명이서 같이 방 쓰면 춥다 에어컨 꺼라 난 더운데 막 너 코 좀 골지 마라 너 적당히 해라 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개인 방이니까 그래도 좀 조용히 살 수 있죠. 북극곰 출몰 주의 같은 거는 누가 붙인 거예요? 아, 이거는 처음에 용준이 형이 시작한 건데 자는 중 이런 거 붙여서 문을 잠궈놓더라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방에 못 들어간 적이 있고 미친 게 들어오면 문 이것도 있는데 방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여기 문 열고 안에서 이러고 진짜 들어오면 물었어요. 진짜 상당히 무서운 형이고 북극곰 출몰주의는 이건 모르겠어요. 잘 이게 너무 사진 이상으로 숙소 설명 끝났고 다음에는 연습실을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 일열 자리 배치를 통한 대회와 같은 환경, 연습으로 인해 장시간 지쳐있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따스한 조명, 유리 너머 스크린 및 대회 플레이를 피드백하는 피드백실, 건조한 프로게이머 생활에 달콤함을 더해줄 간식들, 배틀그라운드 팀의 공간까지, 경기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담원 기하의 최고의 연습실입니다. 네, 여기 배그팀 쓰는 배고 간식거리들 뭐 여기도 팬분들 보내주신 거 많았는데 좀 빨리빨리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긴 롤팀 음료수, 여기 배그팀 음료수인데 양심 고백하자면 허쉬 초콜릿 먹고 싶어서 몇 개 뺏어 먹었습니다. 트로피 있고요. 팀 이름이 써져 있는데 저희 팀 여기 있습니다. 2020 썸머 담원게임이라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네, 여기서 뭐 스크림 하거나 대회 피드백 나 여기 앉아서 나 이렇게 여기 보면서 합니다. 여기 연습실. 네, 여기서부터 서프부터 저기 탑까지. 네. 간 선수 하고 있죠? 간 선수 뭐 하고 계신 거죠? 보시다시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동아 형이 참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빠져서 아무도 없죠? 이프 때는 뭐예요? 대회 할 때 힘내라고 사무국 분들이 주신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막 2행시, 3행시, 4행시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닉네임이랑. 호수 대표님께서 수영장 파티 오리 하나 신드라 사주신대로 이 얘기밖에 없고요. 쇼메이커는 매번 이렇게 캐리한다. 매일매일 이렇게 커엽고 잘해도 되냐. 좀 멘트가 비슷해진 거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나지 않았나.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습실이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식당이랑 미디어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담원 기아 로고. 낮에 봐도 밤에 봐도 자랑스러운 각종 트로피들이 있는 미디어룸. 어머니가 직접 만든 집밥처럼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꿈을 위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뭐 트로피 같은 거를 많이 진열돼 있고 소파 있고 쉬는 공간입니다. 배그팀 것도 있고 상 받은 게 엄청 많네요. 식탁들이 많이 있고 꽉 찰 때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겹치면 이게 사람이 많아져서 식단표도 생겼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식단표가 생겨서 항상 기대하면서 먹을 수 있고 식판에서 그냥 진짜 학교 다닐 때처럼 먹는 그런 느낌이고 하나씩 커서. 그러면 가장 늦는 멤버가 누구예요? 밥 시간에 제때제때 다 와요. 제때제때 안 오면 그냥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가차 없어요. 기다렸다 같이 가고 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요. 네. 혼자 먹을 수도 있지. 네, 지금까지 미디어룸이랑 식당이었고 리모델링한 사업 어떠셨나요? 쇼메이커선은 어떠신가요? 저는 되게 좋아요. 네, 잘 리모델링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